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개입 파문 관련 전국 대담을 좀 길게 받았습니다. 늦게 시작했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초등학생이나 청소년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중에 자녀의 컴퓨터 게임 걱정에서 자유로운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슈팅 게임이라고 하죠. 총을 쏘면서 적을 물리치는 게임의 경우 이거 내 아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게임 등급제가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이 내용 짚어봅니다. 서울시가 이웃사랑 긴장 한 폭이 더하기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군요. 랭크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11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는데요. 주민 스스로 긴장 한 포기를 더 담아서 주위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1대1로 전달해주는 그런 정을 나눠보자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긴장 기부자와 또 수요자가 관할 동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하면 돼요. 동주민센터에서 1대1로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가뜩이나 메말라가는 이웃 간의 인심을 촉촉하게 적셔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더 버즈의 턴턴턴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지금 출발합니다.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는는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즈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즈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즈 윤소희의 KT.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나 투데이 포커스 오늘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게임 등급제 이 내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있어서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비선실세 개입 파문 관련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여러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비주류 의원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이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총사퇴하라 이런 촉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등 4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 이 의원들이 이제 긴급 회동을 갖고 현 지도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런 명분으로 촉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컴퓨터 게임 학회장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이원형 교수 연결해서 이 게임 등급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그 요즘에 학생들이 좀 즐겨한다는 게임. 오버워치란 게임, 뭐 어떤 게임인가요? 이 게임이 그렇게 요즘 인기라면서요? 예, 예. 그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 회사,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원래 미국하고 한국에 동시에 5월에 출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6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 팀 플레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총싸움이에요, 이게? 예, 뭐 우리 게임용으로 FPS 게임이라는데 예. 1인칭 슈팅 게임이라 합니다. 말하자면 총싸움 게임이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럼 뭐
이게 이제 총싸움이라 한다면은 뭐 괴물 같은 걸 물리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관역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게임상의 어떤 다른 플레이어와 이렇게 겨루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섯 명이 다른 플레이어와 겨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총을 그래요? 쏴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상해를 입히고 뭐 이런 게임이죠. 어, 그럼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이용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용가로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용가? 예, 예. 15세 이용가면 어떻습니까? 그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 정도 등급이 분류가 되나요? 어, 그렇죠. 이제 게임물 등급 분류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성, 뭐 사행성 등등을 고려해서 예. 어, 분류를 하는데요. 이 게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15세 이용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15세 이용가? 예. 그러니까 15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생인 경우에 보통 12세 아닙니까? 그렇죠. 12세 이하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한다면서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이 많이 합니다. 어,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게임물 등급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만 15세 예. 이하의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적발하는 게 뭐 찾아내는 게 알아내는 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제 어렵죠.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게임방이 전국에서 한 15,000개 정도 영업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게임방에 가서 주로 이 게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게임방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좀 구별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가입할 때 그 주민등록번호랄지 그런 예. 것들을 좀 입력해서 한번 거르는 작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 물론 당연히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게임을 하지만은 학생들이 부모들이라든지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막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고 할까요? 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게임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15세 이하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뭐 PC방에서 예. 게임을 하다가 이번 단속을 했다. 뭐 관계 당국이 예. 단속을 해서 뭐 적발이 됐다. 누군가 신고로 예. 발각이 됐다. 이 예.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하면 게임물진흥법에 의해서 PC방 업주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초등학생도 책임을 져야 되죠. 법률적으로 따지면. 아, 초등학생도. 예. 이제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좀 부모님과 함께 뭔가 좀 조치가 이루어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몰래 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예. 이거 자체가 적발하기도 어렵고 예.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제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명무실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게임물 등급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 등급 제도라는 게 뭐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 또 뭐 이런 게임을 하면 안 좋다 이런 안내 뭐 가이드 안내 정도 예.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게임 이조 게임이 나쁜가 좋은지 모르니까 뭐 15세 이상 말 해야 되는 게임은 학생들이 안 해야죠. 초등학생은 사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학생들이 15세 이상 게임도 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자율적으로 사실 게임도 뭐 몇 세 이하는 이 게임 절대 하면 안 돼 이러면 또 하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이정표 예.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예. 어 그러면서 진행이 된다. 근데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게임물 등급제와 관련 지어서 만약에 PC방에서 이렇게 아이가 게임을 이 나이 때 하면 안 되는 아이가 했을 때 적발이 됐다. 그러면은 네. PC방 주 업주만 대부분 처벌을 받더라. 어떤 네. 이런 어떤 하소연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가 요새는 크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PC방 업주
이야기는 게임을 게임법에 보면 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학생은 중등 도용한 학생은 보통 훈방 조치가 되고 예. 저 게임방 업주는 영업을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차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 당국이 일단은 계속해서 PC방 업주들에게만 어떤 문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몰래 게임하는 거는 학생들이 하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PC방 업주도 물론 그동안에 그 학생들을 15세 초등학생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초등학생인지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 처벌의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게임 등급제가 아무리 그 가이드고 어느 예. 이정표 역할 어떤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좀 자제를 해라 이런 정도라 할지라도 어쨌든 예.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 근거로 쓰이니까 말이죠. 예, 예.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보완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럼 첫째 이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게임 업계가 볼멘소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 게임 등급 분류가 너무 과하다 이런 과하다.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 오버워치인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12세, 13세 이용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2세를 높여서 15세 이용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등급이 과한 편도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게임 업계도 좀 자성을 해야 되는 면이 실제로 국민학 초등학생들이 이 뭐 즐길 만한 게임이 좀 적다는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민학 초등학생들도 게임 옛날과 달리 게임도 하나의 놀이 문화 아닙니까? 예. 과거에는 뭐 게임 위에 다른 놀이 문화가 많았지만은 뭐 특히 도시 생활을 많이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게임 외 놀이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게임 업계에도 자성을 해서 초등학생에 맞는 건전한 게임, 교육적인 게임을 많이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제 너무 규제 일관으로 가게 돼도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 오히려 예. 좀 규제 자체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한번 더 점검을 예. 해보고 그래서 역효과가 나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다른 즐거운 게임 문화, 놀이 문화를 예. 어떤 어른들이 또 조성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더 조성해 보자. 너무 게임에 몰리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컴퓨터게임학회장 중앙대 이원형 교수였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잠시 후 경기도 행정탐방으로 이어갈게요.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사회.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2점이 1.4! 입출금 통장에 1.4%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입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 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9층까지 2.5톤 화물차 그대로 올라오라 했다. 놀라는 눈치다. 층고 5.6m 사무실 안으로 바로 진입하라 했다. 더 놀라는 눈치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클래식. 녹색 건축물 인증에 내진 설계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명가 에이스 건설 시공. 문의 026299-5400.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경기도 행정 탐방하는 날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무료 온라인 평생 교육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총장님이셨군요. 네, 우리나라 정치계 원로이자 합리적 보수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환경부 장관 지낸 윤여준 지식캠퍼스 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 총장님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게 명칭이. 예. 아직은 앞으로는 그런 명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그냥 추진단장입니다. 추진단장으로 하는 게 네. 낫겠습니까? 네. 그럼 총장님 말고 단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예. 어쨌든 이 지식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네. 오늘 오후 3시에. 네. 3시에 정식 오픈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식 어떤 겁니까? 네, 그 전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홈런하고 창조학교라고 그랬는데요. 이 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 홈런이나 창조학교의 경우에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지식은 상호 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강사하고 학습자하고도 소통이 가능하고,
또 학습자와 학습자 끼리도 소통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좀 상당히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또 새로운 기술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게 컴퓨터로만 이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휴대폰으로도 수강할 수 있는 예, 그런 새로운 기술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학습자는 늘 뭐, 그냥 강의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 학습자 중에는 또 자기 분야에 나름대로 전공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 콘텐츠를 만들면, 강좌를 만들면, 스스로 강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지식 생태계를 온라인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맞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네. 뭐 예전에는 뭐 G-MOOC 뭐 이런 식으로 네, 진행됐던 예, 예.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그 MOOC는 뭘까? 아니, 지식은 이제 알겠는데 영어의 이제 첫 글자만 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모은 건데요. 예예. 예. 예, 우리말로 옮기면 온라인 무료 공개 강좌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돈을 안 받고 예. 공개적으로 강좌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K-MOOC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예. 그리고 유명한 대학들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MOOC는 일종의 대학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 같은 지식 사이트는 그러니까 시민을 도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하는 거죠. 꼭 무슨 대학 강의처럼 고등교육 중심이 아니라 예. 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예, 또 앞으로 이제 닥쳐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같이 고민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과학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서 누구라도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경기도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빨리 간파해가지고 일찍이 이걸 준비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이 방식, MOOC 방식으로 예. 평생 교육을 하는 것은 아마 없다고 들었어요. 세계 최초다. 네, 최초라고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요. 그럴 만큼 경기도가 좀 상당히 빨리 앞서가는 거죠. 이게 이제 활성화되려면 네. 무엇보다 그 도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네. 뭐 국민들 전체로도 뭐 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떤 네.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네, 뭐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건 이게 도민들 또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이게 핵심 과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느냐가 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경기도 내에 지금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군에 살고 계시는 경기도 도민 중에도 상당히 전문성 있고 그죠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31개 시군에 평생 학습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그분들이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또 지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우리,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예예. 예. 요즘에 공유라는 말이 아주 일종 시대 대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식도 공유해보자. 네. 그러면 우리 하는 거죠. 윤여준 단장님도 강의하시나요? 저는 뭐. 스스로 강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유, 겸손하시게. 안 할 생각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추천 강좌가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세대별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뭐 청소년을 위해서는 뭐, 진로로 코딩하라든지. 예. 대표는 미래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에서는 뭐 플랫폼 세상을 바꾸다라든지 예. 또는 뭐 이 역사나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서는 그곳에 가면 역사가 보인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예.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으로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뭐 경기도 장사의 신이라든지 이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런 지식도 쌓아가고 나중에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님 네. 네.
단장님이라고 할게요. 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요즘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이슈국을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로 좀 헤쳐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참 많은 진통이고 고통인데. 예. 이것은 길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뭐 열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병이다. 예, 너무 이걸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걸 잘 극복해 내므로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사회로 간다. 예.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게 최선인가 하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뭐.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경기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3시부터 정식 오픈하는 지식 이제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여기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10월의 마지막 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중국어 꿈나무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아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가는 거예요? 10월 네. 31일입니다. 네. 아, 이럴 때는 이제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잊혀진 계절 하면은 아 이거 문법적으로는 잊힌 계절이 맞는데 하면서 이런 걸 따지고 있는 이 직업병 아주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또 할로윈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를 또 표준어로 표현하면 아 그래요. 할로윈이 맞습니다. 할로윈. 아 할로윈이군요. 할로윈. 네. 참 우리말이 어렵죠. 네. 할로윈 표기가 맞는데 네. 어쨌든 우리 이제 귀여운 아이들이 또 막 예쁜 뭐 마녀 복장도 하고 뭐 네. 거미 복장도 하고 다양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사탕도 얻으러 다니고 우리 풍습은 원래 아니었는데 네. 이제 해외를 오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자연스러운 어떤 놀이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중국도 이 할로윈을 많이 지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어허. 상해 그때 제가 출장 갔을 때 보니까 네네. 할로윈 복장을 하고 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오. 중국 분들도 봤고요. 그래요. 네네. 자 그럼 관련 표현도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할로윈은 중국어로 万圣节, 万圣节, 한번 더, 万圣节, 万圣节,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호박은, 南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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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게 호박이고요. 네. 뱀파이어, 흡혈귀를, 吸血鬼, 吸血鬼, 한번 더, 吸血鬼, 吸血鬼, 라고 해요. 구인가요? 구웨이인가요? 구웨이. 구웨이. 네, 한 번 더. 구웨이. 구웨이. 네, 그래서 흡혈귀, 뱀파이어. 그렇군요. 네. 무시무시한 단어들인데요. 그래도 참 재밌잖아요. 완성지에.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네, 네. 명절을 보통 지에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네네. 무슨 무슨 데이라고 할 때는 지에를 쓰는데요. 네. 우리가 완성이란 단어는 할로윈. 네. 그리고 지에는 데이. 네, 데이를 뜻해요. 그래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다시 한 번. 완성지에. 완성지에 호박은 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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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혈귀 그리고 뱀파이어 吸血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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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이 鬼 이게 귀신이라면서요? 맞아요. 어우 무서워요.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 네, 0245번님, 뭐, 지난 주말, 뭐, 젊은이들 많은 거리 가보니까, 뭐, 분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덜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은 재밌어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참 재밌는 풍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샵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넣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 있습니다. 출입처 넘어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시 소식을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목동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취업 비용 지원 사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8시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 구직 상담, 취업 훈련 및 직업 경험, 취업 알선 등 총 3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인천시는 취업 알선 단계에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인천 지역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사진 촬영비, 면접 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 비용 등 직접적인 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 대해선 2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는 물류, 자동차, 항공, 관광 등 인천시의 8대 전략산업에 관한 취업훈련이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 과정에 포함되도록 인천시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청년 구직 지원 대책 어떤 게 나왔나요? 네, 인천시는 인천 남구에 있는 재물포 스마트타운 15층에 청년들의 진로 설계 등을 지원하는 청년 상상 플랫폼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인 37 규모의 글로벌 청년 창업 캠퍼스를 송도국제도시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도 신설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사업이나 채용 박람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청년 구직 지원 대책들 인천시에서 나오고 있고 인천시가 또 인천기후환경센터 설립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인천시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출연 동의안과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기후환경연구센터는 내년 4월 초 인천발전연구원 부속기관으로 설립되며 송도국제도시 G타워의 사무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녹색기후기금인 GCF와 극지연구소 등 국제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관련 포럼, 세미나,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악취와 열악한 대기질 등 인천 환경 문제 해결 방안도 찾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유종복 인천시장에게 만약에 건의할 게 있으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거만역으로 가라. 이런 소식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네, 유종복 시장이 시민들의 애로와 건의를 직접 듣는 현장 민원실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2호선 거만역 광장에서 운영합니다. 아하, 네. 진정, 애로, 건의사항은 물론 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무엇이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현장 민원실, 뭐 예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8월 달에 인천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 라디오에서 이용의 잊혀진 계절 선곡 준비해놨을 거예요. 저희는 약간 다르게 가겠습니다. 10월의 날씨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10cm의 좀 젊은 감각의 노래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저녁 8시 15분부터 40분 동안 그리고 내일 저녁도 비슷한 시간입니다. 8시 14분 15분 이때쯤 기다리시면은 시 한 편 들으실 수 있고요. 시에 대한 많은 분들의 그런 감성을 여러분께서 함께 공유하고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시간 함께 보내주세요.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시 다시 꽃 피우다. 네, 정말 저희 YTN 라디오가 공들여서 만든 다큐멘터리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마음을 시로 정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기만 한 하루가